이다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약 70년 전에 르몽드지의 창간자인 베브 메리는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을 다루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3자회동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양쪽은 서로 할 말만 한채 합의를 이룬 것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또 야당 대표는 천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성대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꽉 막힌 전국을 풀어줄지 기대를 모았던 3자회동. 예정 시간보다 20분을 넘겨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 등의 문책을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민주당 측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이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 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효력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예상대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국은 더 꼬이고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오늘 3자회동에 대한 민주당 측의 입장을 이번에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중계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내용은 뭐 그 할 말은 많았는데 또 한 얘기는 많았는데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네. 보시는지요? 예, 저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요. 대통령의 시국인식이 불통과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인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제1야당을 우리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예, 의총에서 김한길 대표가 다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대통령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욕을 해오셨습니다만 오늘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한 시간 반 동안 회담 중에서 절반 정도를 대통령 사과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선 개입 사건은 아마 치외법권적으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그리고 또 국정원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야기도 진행될 수 없었다라는 그 전언이었고요. 저희들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국정원 개혁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셀프 개혁 얘기가 나오긴 했고 또 개혁안을 내면 그때 보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네. 넘어오면 시민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이 상당한 수준일 거다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국정원 스스로가 셀프 개혁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나 야당의 기대에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한 인식 자체가 현재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을 저지른 그런 국정원이 스스로 셀프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인식 자체가 국민이나 야당과 인식과는 괴리가 너무 큰 인식인 것이죠. 예. 오늘 그 법사위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찰을 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네. 이 얘기도 혹시 오늘 3자회동에서 오갔는지요? 예, 오갔습니다. 사상 최초로 유례 없는 그 법무부 장관의
현직 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예. 세간이나 언론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서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식으로 밀어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께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셨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예. 뒤에 명패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의원실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원내대표실에 있습니다. 예. 다시 천막으로 가십니까 오늘 중으로? 예, 지금 김한길 대표께서는 우리 이제 의총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긴급 비상 최고회의를 연 뒤에 예.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상태에서 언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 뭐 성과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이나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시국의 엄중성에 대해서 그 인식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이제까지 투쟁해온 여러 가지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재점검해서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까지도 안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모든 그 총력 투쟁의 과정,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총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제1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예. 그리고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의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게 되면 예. 저희들은 당연히 정상적으로도 돌아와야 되겠죠.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른바 비둘기파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 뭐죠? 혹시 뭐 대표를 설득한다든가 당내 강경파를 설득한다든가 하는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지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원내외 병행 투쟁의 입장을 가져왔고요. 예.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원외 투쟁에 방점이 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원내 투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과 전략을 짜는 입장이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소 뭐 온건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이제 비춰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내에는 원내외 병행 투쟁이 우리 당의 당론이고 또 원외의 투쟁 수단 또 원내의 투쟁 수단 이런 예.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동원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오늘 회담이 생각합니다. 얻은 게 별로 없이 끝났기 때문에 전병헌 원내대표가 혹시 비둘기파라도 지금 온건하게 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저는 뭐 온건하게 나가거나 비둘기파로 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적인 인식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쟁취해 나가기 위한 예. 전략적인 방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원내의 부분에 대한 원내 대표로서 원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두었던 것이 뭐 비둘기파다 온건파다 이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꼭 비둘기파다 온건파다 이렇게 비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원내에서 무엇이 강경한 것인지를 예.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인데 제가 그 원내 투쟁에서도 예. 온건파인지 비둘기파인지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청와대 연결할 텐데요. 청와대 반응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병헌 알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야당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청와대에 나가 있는 남궁욱 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 쪽에서 평가하고 있는 오늘 회담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춘충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우선 청와대에는 공식 논평이 없었죠? 예,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여당의 설명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고 보고요. 예. 더 이상 정쟁에 끼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예. 내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설명했다. 그걸로 됐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최동욱 검찰총장까지 야당의 요구를 모두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입장을 밝혔으니 그걸로 된 것이다. 이게 청와대의 현재까지의 반응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봅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회담에 임하는 당초부터의 청와대와 야당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야당은 오늘 무엇인가 대통령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나온 자리였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처음부터 줄 게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면 국회로 가서 만나주겠다. 이런 취지로 회담에 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로서는 지금 현재도 뭐 이걸로 된 것이 아니야. 더 이상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대화 내용 가운데는 차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을 또 상당 부분 자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와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담이 끝난 직후에 예. 민정수석실에서도 홍보라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요약해드리자면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최 총장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건데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맥락에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뭐가 문제겠느냐라는 입장이 그런 시각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시각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초의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3자 회담은 별 그 성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봤겠군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 할 말이 있다면 그건 들어준다. 그러나 그것이 다다. 욕을 들어줄 것은 없다라는 요지로 아까 청와대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청와대도 이번 회담 이후에 야당이 다시 국회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안 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뭐 전무라인 관계자의 얘기를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오늘은 뭔가 성과를 내고 합의를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애초부터 얘기를 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지금도 야당이 야당에게 회군의 명분을 줬다라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니 당신들도 국회에 돌아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게 청와대의 상황입니다. 예. 당분간은 같아 보이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 나가 있는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청와대가 그동안 비밀리에 차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8월 한 달간 최동욱 검찰총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은 물러간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최동욱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과 긴밀히 연락해온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최 총장이 곧 날아간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최 총장 몰아내기라고 규정하고 집중 성토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최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청와대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최 총장 찍어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 총장에 대한 감찰은 적법한 것이고 언론 보도로 최 총장의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는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오늘 하루 검찰에서도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파문이 확산됐는데요. 결국 최 총장 측이 부인했지만 검찰은 하루 종일 좀 뒤숭숭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이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 자료를 공유했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곧바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최 총장이 맞대응 차원에서 김광수 공안 2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최 총장이 사표를 낸 직후 동반 퇴진을 하겠다고 밝힌 김윤상 감찰 1과장이 다시 출근하면서 곧바로 감찰이 시작될 듯한 분위기도 퍼졌습니다. 최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커지자 대검 대변인은 최 총장이 감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각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 총장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청와대와의 맞대결 구도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감찰 이야기가 흘러나온 배경엔 여차하면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최 총장의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최 총장은 지난 6일 혼의 아들 의혹 보도가 나간 이틀 뒤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국정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찰 수장이 지금 감찰 문제 또 사퇴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의 서복현 기자가 나가 있고 또 전문가 연세대 김종철 교수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두 사람을 동시에 좀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서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공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오늘이 4차 공판이었는데요. 이 증인으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기획관과 그리고 안보팀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동안 인터넷 심리전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일 뿐 이 대선이나 정치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검찰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 정태호 씨가 다음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하는 대목까지 보고 문건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국 정당한 심리전이 아니라 며 이 원세훈 전 원장 측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이례적으로 오늘 그 재판부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이 법정에 나온 취재진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검찰은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개입에 지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 당초 검찰은 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대선 개입 혐의를 적용하면서 법무부와 그리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실제 수사팀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기소 직전에 이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 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설득하는 과정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결국 이 법무부와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해서 대선 개입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연세대 법대 김종철 교수가 지금 맞은편에 나와 계신데 연결하겠습니다. 김종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이제 검찰, 경찰 또 국정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권력기관 셋이 법정에서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 뭐 여러 보도를 앞서 보았습니다만은 검찰이 그 수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을 해보면 국가정보기관이 그 대통령 선거에 또 그 이전에도 일반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여론의 조작을 하기 위해서 관여한 사실들이 밝혀졌고 다음에 이것을 통제해야 될 경찰의 수뇌부가 그것에 대한 수사 일선에 있는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한 여러 사실들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거법을 적용할 것인가 국정원법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부 논란 끝에 불구속 기소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하는 이런 세 개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국가 권력기관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기본주의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그 선거 과정에 국가기관이 가입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헌법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 또 사퇴 논란 이런 것들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보도에서도 뭐 재판부가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헌법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심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검찰총장이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꺼려하는
원세훈 국정원장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고 사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공소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분명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검사들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관계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게 되겠지만, 예. 그동안 검찰의 어떤 정치권의 신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그랬었고 박근혜 정부에도 그 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이 국민의 검찰으로서 헌법에 맞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는 어떤 그런 본연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과 정치권에 결탁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오명을 다시 한번 이어갈 것인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대립의 예. 어떤 기운이 있는 게 아닌가.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에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그 청와대하고 법무부가 차 총장 사태에 개입했다라는 단서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하지만 역시 의혹이기 때문에요. 이런 의혹들을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선 이 법무부의 감찰 방식인데요. 이 사실상 최동욱 총장이 스스로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예. 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감찰 발표가 이 물러나라, 사퇴 종용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또 실제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한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민정비서관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미리 알았고 또 총장이 그만둘 것이라는 얘기까지 일부 검사들에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예.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검찰 내부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결국 청와대의 기획 낙마설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예. 강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는 수고하셨고요. 김종철 교수께 짧게 좀 결론삼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역시 가장 큰 화두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등 이런 국시를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보활동, 그중에서도 국외 방첩정보활동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동시에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4개의 국가들은 수사권과 정보활동을 분리시키고 있고요. 예. 국내 정보활동과 국내 국외 정보활동 분리시키고 있어서 이 점을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그냥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예, 대공 수사는 필요한 것이죠. 예. 그것을 국내 정보 수집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는 것은 예. 너무나 오남용의 위험이 커서 차제에 분리시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수사권은 존치를 하되 예. 국정원이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의 여론조사는 최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혼외아들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청와대냐 아니면은 법무부냐, 최동욱 검찰총장이냐. 여당은 이 문제를 최 총장 개인의 윤리 문제로 보지만 야당은 사퇴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며 혼외 자식 논란에 대해서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지. 예, JTBC 뉴스9에서는 개편 첫날인 오늘부터 매일 한국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인지 뉴스룸에서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예외 없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건이 올라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묻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적절했는가? 두 번째, 최 총장 사퇴 흐름에 정치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가? 세 번째, 최 총장 사퇴에 항의하는 평검사 회의는 필요했다고 보는가? 여론조사 결과는 뉴스 말미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가 법무부 단독 결정이라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라는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 총장 사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밝힌 입장입니다. 무척 강한 톤이었는데요. 10월 재보선에 대해서는 선거가 두세 곳에 그칠 경우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 발표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을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선 출마 작년 9월에 하신 이후에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건 처음인 걸로 네, 알고 처음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정치가 그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결과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한 번 더 만나고 또는 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여러 번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한 번 만나기도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만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 총장의 사의 표명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압박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검찰청의 독립성 그리고 또 그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1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책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흔히 얘기하는 압박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 특히 이제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그 진실 부분들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다들 지켜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도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또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정확한 답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표 수리하지 않겠다. 네. 우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 푸는 방식이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검찰총장은 그 위치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 식물총장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황 빨리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두세 곳 정도만 예. 선거가 나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재보궐선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원래 그 재보궐선거가 그 전국적인 상징성을 가지게 되면 저희들이 대한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10여 군데 정도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군데 정도로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거의 없는 마당에 예. 그 저희가 그 만약에 정당이라면 후보를 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이번 그 10월 재보궐선거보다는 6월 달에 내년 6월 달에 그 지방선거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두세 곳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세 곳보다 늘어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일에 늘어나는 지역구에서 안철수 의원 쪽이 유리한 지역